열이 다섯 개.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의 50만 구독자 기념 콘텐츠 제3편 골든구스 운동화 지방시 맨투맨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셨던 바로 그 언박싱 리뷰입니다. 별 3개 있는 거, 지방시 같지도 않은 지방시, 별 이렇게 있는 골든구스, 진짜로 떼탄 골든구스. 이제 얘네들로 올렸던 동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진짜 골든구스, 진짜 지방시를 언제 사냐라고 여쭤봐 주셨고, 저는 거기에 항상 구독자 50만이 된다면 기념 콘텐츠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골든구스와 지방시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언박싱. 아 이거 뭐라고, 근데 되게 감동적. 막 되게 막 가슴이 막 미어 터지는 기분이에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짝퉁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기에 여기서 AK몰에서 구매를 한 거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0만원 넘는 신발. 골든구스 스니커즈. 열어보자, 열어보자. 야, 이거 얼마나, 아니 이게 뭐가 다르길래 비싼 거야? 야, 비싸니까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야 뭐야, 파우치 같은 것도. 우와 뭐야 이거, 신발주머니도 줘. 요거는 제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15,0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뻐가지고 그냥. 진짜는 열었을 때 뭐가 더 들어있어.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품질 보증서야? 뭐야 뭐야. Thank you for purchasing a golden goose dealer. 와, 품질 보증서인가봐요. 뭐 인증서 뭐야?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주세요, 신발 사는데. 자, 골든 구스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따란, 따란. 골든 구스 슈퍼스타 메이드 인 이탈리. 아니 근데 새건데 뭐 사자마자 낡았냐 이거는. 보시면은 인조대가 이렇게, 이게 인조적으로 낡게 만들어 놓은 거래요, 골든구스는. 근데 이게 새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얘는 처음에는 그냥 완전히 하얀색이었는데 제가 오래 신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근데 가격은 거의 30배가 차이. 뭐냐 이거. 아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처음부터 낡았네. 그래도 진짜 골든구스를 손에 넣었다는 게 어딥니까?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예. 예.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짝퉁에는 옆에 이렇게 GGDB별 마크 같은 게 없어요. 슈퍼스타 쿠파 세핑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오래 신은 티가 나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본 결과 별반 차이 없는데. 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브랜드값, 네, 이름값을 손에 넣었다. 자, 착용을 해봅시다. 짠짠 짠짠 짠짠. 와, 이것도 신어봅시다. 자, 이렇게 신고 돌아볼게요. 똑같은데? 내가 이거 15,000원짜리 사서 2년 좀 안 되게 신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 뽕을 뽑으려면은 얘를 거의 한 20년 죽을 때까지 고이고이 간직하며 신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방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 맨투맨. 자, 이거는 다르겠지. 이거는 제가 반팔을 살까 하다가 제가 또 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팔 입으면은 진짜 2, 3개월도 안 돼갖고 목 늘어나고 해지고 어디걸 입던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는데 그래도 오래 입어야 되잖아요. 맨투맨으로 샀고 신상으로 사면은 되게 비싸요. 한 80만원 막 90만원 넘어가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시즌 지난 거 조금 세일 할인 받아갖고 예, 산 거예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에 짜자잔. 지방시 이 로고 한번 잡아주세요. 로고 지방시 페리스.
아, 시즌이 지났어도 60만원 넘게 주고 샀어요. 와, 이거 별 있는 거 살라고 내가 비교 리뷰를 위해서. 짠, 이쁘죠? 와, 진짜 별에 반짝반짝 거리는 거 봐. 이야, 빛난다. 와. 60만원. 하... 요것도 뭐 안에 품질 인증서 같은 건가요, 이거? 오, 지방시. 페리스. 자, 이 태그를 떼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던 F2F 오리지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벗어난 지방시 페리스. 강아지 밥 사러 홈플러스 갔다가 그냥 어 이쁜데 하고 집어왔던 거. 요 8천 몇백 원짜리. 그리고 요거는 무려 60만원 이상, 60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 소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었을 때 보들보들하면서 뭔가 신축성도 꽤 있고 입었을 때 편안한 감을 주는 뭐 그런 소재의 맨투맨인데, 안에 좀 오래 입어서 이렇게 보풀들이 조금 이렇게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방시의 소재는 어떠냐? 요것도 신축성 있게 이게 잘 늘어나고 보들보들하면서 입었을 때 편할 것 같고 안에 비슷한데? 이름값, 이름값. 네, 이름값, 이름값. 이 별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건 지방시. 하지만 나는 지방시를 따라한 게 아닌 진짜를 입었다. 뭐 요런 뿌듯함을 갖다 줄 수 있겠죠. 네, 소재에는 별 차이가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만 원짜리 티셔츠의 느낌은 어떨지? 새 옷 냄새. 딱 해서 딱 지방시가 딱 입어주면은 아유, 별이 막 별 막 나가고 떠오르는 건 지방시 페리스. 아닌데. 아, 60만원. 자, 그럼 골든구스까지 같이 신어보자. 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워킹을 하면은 이 비싼 것들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똑같아. 아, 뭐가 다른 거지? 제이제이가 진짜 지방시와 진짜 골든구스를 입고 신었습니다. 이야.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진짜 지방시와 진짜 골든구스 신발을 사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이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산 거잖아요. 참, 작년만 해도 이제 고시원에 있으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 신발 그리고 요 티셔츠를 보여드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진짜 골든구스와 진짜 지방시 셔츠를 입고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JJ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자, 감사합니다. 제이제이의 50만 구독자 기념 콘텐츠 다음 편은, 제가 예전에 생방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의견을 여쭤봤던 콘텐츠입니다. 저희 강아지들 꼬송이, 쿠키, 보리, 우동이와 함께하는 콘텐츠인 개판 5분 전. 이 개판 5분 전 콘텐츠가 제 채널의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회수가 안 나와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막 이런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15편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 15편의 동영상들의 총 조회수는 현재 158만 건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 대한 수익금은 약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만을 기념을 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곳에 사용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도 개아빠니까 아이들이 번 거에다가 제가 이게 좀 더 얹어서 50만이니까 5자 숫자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유기견들을 돕는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어디에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할지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영상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의 50만 기념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쭉! 야, 근데 이거 지방시 골든구스, 아니 너무 비싼데? 야, 이거 몇 년을 입어야 돼? 뭐.